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친환경 생활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친환경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선미 씨.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체험활동하면서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물을 절약하거나 전기를 절약하거나 하는 에코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생활비법 한번 볼까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비닐 안에다가 약간만 부어줄 거예요. 반대로 뒷면으로 뒀다가 하면 EM 발효액이 도포가 되거든요. 각종 미생물로 만들어진 EM용에 음식물 발효에 좋다고요.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흙 속에다가 묻어보겠습니다. 흙하고 같이 나물 버무리듯이 버무린다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땅속의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요. 15일에서 20일이면 분해가 돼요. 또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커피 분말과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명 재활용 비누 만드는 비법 한번 볼까요? 비누가 단단하게 되고요. 기름이 동물성 기름이 많지 않으면 30일이 되면은 비누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LED 전구 저희 설치해서 친환경 생활의 핵심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형광등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 전기 절약 비법도 있습니다. 공유기와 셋톱박스를 끄기 시작했어요. 끄고 나서 탄소 포인트 제도, 에코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14,000원을 돌려받았어요. 때문에 태양광 패널까지 직접 설치,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절약 생활로 전기요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손민 씨의 생활을 돕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 바로 정부에서 내놓은 그린카드인데요. 친환경 행동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가 적립되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린카드를 이용하고 적립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있어요. 할인도 되고 지구 환경도 지킬 수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카드 제도는 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11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총회에서 우수제도로 소개되기도 했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린카드 혜택을 더 넓혔습니다. 그 출시 행사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는데요. 환경부 장관님이 새로운 그린카드 첫 가입자가 되셨네요.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금융권이 손잡고 새로운 그린카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요금을 종이 고지서로 받아보지 않고 자동 이체할 시 에코머니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이 더 다양해졌다죠. 그린카드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게 되어서 가게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지구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